지난 시간에는 각 띠별로 이사하는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사 날, 이사 날을 이제 택일하는 거예요. 일종의 택일인데, 이거는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택일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거는 태어난 사주에 따라서 달라지죠. 예, 달라지는데, 일단 우리가 손없는 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9일, 음력 9일, 11월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음력 9일, 10일만 손이 없는 날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9일, 10일은 이사하는 그 업체들도 굉장히 비싸게 받아요. 그런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 내가 이사하고자 하는 날이 손 없는 날에 해당만 되면 뭐 아무 날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해당이 된다는 조건 하에서 보는 겁니다. 그럼 손 없는 날이라는 것은 이게 손자가 뭐예요? 손해볼 손자군? 손해볼 손자입니다. 이거는 우리 민속신앙에서 비롯됐어요. 민속신앙에서 약 한 불교가 도입된 지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한 2000년이 넘었는데, 그 시절부터, 예, 일종의 귀신, 잡귀, 예, 좀 안 좋은 이런 귀신 잡귀들이 설치는 곳이 어디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설치는 곳이 어디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어떤 논리적 근거는 없어요. 논리적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 우리 민속신앙에서 우리가 가져내려오던 의식 자체가, 예, 의식은 어느 정도 정신을 지배하고 그 흐름을 지배합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자를 싫어하거든요. 사자. 왜 죽을 사자라는 그 개념 때문에 사자를 싫어하죠. 발음이 똑같다고 해서 싫어하거든요. 근데 또, 우리만 싫어하지, 또 사찰을 아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그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 속에 내가 안 좋다는 의식을 가지면 안 좋은 기운이 빨려 들어온다는 거죠. 안 좋은 기운이 그 의식의 안테나를 뽑아놓기 때문에 안 좋은 안테나를 뽑아놓으면 안 좋은 게 걸려 들어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안 좋게 되면, 심지어는 우리가 엘리베이터도 4층 사자가 없었어요, 옛날에. 뭐로 돼 있냐? F라는 걸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4층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1층, 2층, 3층, 그 다음에 5층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거는 지나치게 사자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예전에 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 없는 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꼭 그 안 좋다는 의미가 강하다는 의미보다는 내 마음속에 안 좋은 날 이사를 하면 내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 다음에 또 그로 인해서 무슨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는 아 역시나 그렇구나 해서 그런 마음 자체가 안 좋은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손 없는 날을 피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뭐 손 없는 날이 뭐 왜 이렇게 잡귀들이 설치는 게 지금 잡귀들이 설치는 곳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음양오행의 원리냐 어떠냐 그거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민속신앙 속에서 민속적인 토속적인 의식 속에서 수천년 동안 우리 의식을 지배해 내려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논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거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의식 속에 지배해왔던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음력으로 1일, 2일은, 이 잡귀들이 설치는 곳. 이 음력으로 1일, 2일은 잡귀들이 어디서 설치느냐? 동쪽이다. 동쪽에 설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 자, 내가 서쪽에 앉아있을 때는, 동쪽이 되겠지만 동쪽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서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기가 거주지 기준. 현재 거주지 기준입니다. 자, 이것은 꼭 집을 이사하는 것을 떠나가지고, 내가 사무실을 옮긴다? 혹은 내가 중요한 어떤 뭐 비즈니스를 한다? 이런 경우에, 가급적이면, 잡기들이 설치는 날을, 내가 가고자 하는, 좀 중요한 사람을 동쪽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음력 1일 2일에는 동쪽에서 중요한 사람 만나면 이 잡기들이 방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응용을 해서 우리가 써먹으면 되겠다. 자, 음력, 그 다음에 3일, 4일은 남쪽으로 옮겨갑니다, 남쪽. 그 다음에 음력 5일, 6일은 서쪽으로 옮겨간다. 그 다음 음력 7일, 8일은 북쪽으로 옮겨갔다. 자, 그럼 남는 9일, 10일은 지역 구분이 없고 공중에 있다. 공중에 떠 있다.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9일, 10일은 날짜와 상관없이 내가 어느 방향과 상관없이 결국은 뭐냐면 떠 있기 때문에 이사하고자 하는 방향과 상관없이 상관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론을 얘기한다면 음력 내가 1일 2일날 내가 이사를 한다. 그러면 동쪽만 빼고 내가 남쪽으로 이사하거나 서쪽으로 이사하거나 북쪽으로 이사하는 사람은 음력 1일 2일 해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내가 3일 4일 날 이사하는 사람은 남쪽으로 내가 사는 현재 거주지 기준으로 남쪽으로만 이사 안 가면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또 음력 5일 6일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서는 1일 2일이라는 말은 11일도 되고요 22일도 되고요 21일도 되고요 2일도 되고 22일도 되겠다 이거예요. 네? 자, 3일 4일이라는 말은 정말하자면 13일도 되고 23일도 되고 그 다음에 14일도 되고 24일도 되겠다. 5일 6일이라는 말은 15일도 되고 16일도 되고 다시 15일도 25일도 되고 16일도 되고 26일도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응? 자, 7, 8일은 17일도 되고 27일도 되고 18일도 되고 28일도 되겠다 이 얘기에요. 자, 그러면 이 날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날짜에 이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날짜 이사를 하면 남쪽만 제외하고는 동쪽으로 가도 상관없고 서쪽으로 가도 상관없고 북쪽으로 가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손없는 날을 꼭 9일 10일만 고집할 게 아니고 요 패턴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이 패턴만 잘 알고 있으면은 걱정할 게 없겠죠. 그리고 이사를 하는 날짜의 선택의 여지도 많아집니다. 근데 요즘 이사를 하시는 분들은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이사를 하게 되면 참 저 손 없는 날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러한 사항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손 없는 날을 이사에 초점이 아니고
좀 중요한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할 때에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든가 또 내가 또 그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중요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 날짜에 따라서 이 손 없는 날을 피해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게 기본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계백 장군이 항산벌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를 했는데 백제에 그때 당시에 적군이 있는 자리가 음력 예를 들어서 뭐 이 날짜에 해당되고 동쪽에 적군이 있는데 이 날짜에는 자키들도 여기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적군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있는 이 차이가 좋은 거죠. 그래서 다른 날을 퇴기해서 칩시다 했는데 그걸 거절하고 무시하고 전투를 벌였다가 계백 장군이 장렬히 전사했다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약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화도 전해져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결론은 손 없는 날은 이사만이 따지는 게 아니다. 내가 현재 거주지 기준을 해라. 첫째. 그 다음에 이사를 따져도 된다. 이사는 날 퇴기해도 된다. 손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지역을 굳이 따진다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사람을 만나거나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도 지역을 굳이 따진다면 가급적이면 그쪽을 피해라. 이런 얘기예요. 또 만약에 내가 집을 수리할 때 음력 11일 음력 12일 이런 날에 집을 수리할 때는 가급적이면 동쪽에 집을 수리하는 걸 건드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예? 동쪽에 작기를 건드린다는 것은 안 좋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자, 두 번째로, 이산화를 볼 수도 있고, 세 번째로, 중요한 일도 적용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날은 여러분들이 9일 10일만 손 없는 날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해서, 훨씬 더 우리가 이사 날짜를 선택하거나 할 때에 훨씬 더 선택의 여지가 훨씬 넓어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손 없는 날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